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놀드 포터의 이수미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놀드 포터에서 데이비드 박 변호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오늘 발표는 저만 하겠습니다. 대신 질의응답 시간 때 데이비드 박 변호사님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소연 팀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이 프레젠테이션 너무 잘하셔서 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분발을 해야 될 텐데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간략하게 미국에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컨트롤이란 무엇인가, 어떤 개념인가, 그것부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략적으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컨트롤이 네 가지 분야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분야는 수출 통제입니다. 수출 통제인데, 이 수출 통제,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제재, 세 번째가 부정부패 방지법, 그리고 네 번째가 foreign investment, CFIUS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서 수출 통제하고 부정부패 방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 경제 제재, 오늘은 foreign investment는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수출 통제는 세 가지 리짐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밑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하겠는데 그 무기가 아닌 원자력 수출 통제를 관할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 기관은 두 가지 기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부, 미 에너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방위 상품을 규제하고 있는 기관은 미국의 국무부,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DDTC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관할하고 있는 법규는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Control, ITAR. ITAR라고 들어보신, 또 방위산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ITAR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좀 다르게 미국에서는 방위산업, 원자력 외에 그 모든 제품들, 심지어 이 펜까지도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정부 기관이 미 상무부의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규는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입니다. 자, 제가 또 오늘 부정부패 방지법을 할 거니까 간략하게 거기에서 관할하고 있는 두 가지 정부 기관은 미 법무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분들, 이 미국의 International Trade Controls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이 International Trade Controls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영향력이 있고 그 권세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미국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는 미국의 지사도 없어. 우리 미국 자산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고, 클라이언트 중에서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안타깝게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또왜 중요하냐?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국가하고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이법 집행이 엄격합니다. 집행이 엄격해서 지금 최근에 법 집행해가지고 뭐 형사처벌 또는 뭐 행정처벌을 받아가지고 나온 벌금, 벌칙금들은 어마어마해서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 아니면 billions of dollar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를 준수하지 못해서 걸려서 법 집행에 들어가면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위험한 단계에 갈수 있는데, 겁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런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법 집행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처벌받지 않고 조사 대상이 되는데, 조사 대상이 돼서 이게 언론에 알려졌을 경우에 그 특히 소비자들과 접촉이 많은 그런 기업일수록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됨으로써 그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법 준수를 하는데, 특히 미국의 정부 조달권을 따려는 그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퓨테이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왜냐하면 이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은 미국의 정부 조달권과 관련된 그 규정 하에서는 그럼 책임 있는 기업이 될수 없기 때문에 정부 조달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아예 정부 조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트랜잭션을 하실 때 실질적인 영향이 제가 많은 트랜잭션과 관련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 기업 인수합변 차원에서 이 한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 통제 또는 경제 제재 또는 그 부정부패 방지법에 적용을 받는가 안 받는가 받는다고 여겼을 때 인수합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를 하려는데 이거를 준수하지 않는 것 같고 아예 정책도 없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없다 했을 때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칩니다. 리스크를 크게 쳐서 어떤 경우도 봤냐면 리스크가 너무 커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한 천억 불 되는 회사인데 우리는 그러면 800억 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측정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산 다음에 이거 successor liability를 인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아예 딜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너무 리스크가 큰데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의 적용력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법 준수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법 집행이 있을 때 페널티가 얼만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이게 그 케이스 그 트랜잭션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많은 부품이라든지 뭐 그 소프트웨어 아니면 기술을 조달받는 그런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략물자 아니면 방위 산업 물자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를 받아야지만 뭐 한국 기업이 받지 않더라도 같이 거래를 하는 조달하는 그 업체에서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거 준수하지 않고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denied parties list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denied parties list에 올라가면은 미국 내에 어떠한 사람도 그 한국 기업엔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품 의존도가 많고 기술 의존도가 많은 그런 기업일수록 이 법에 준수하는 걸 좀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제가 변호사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법 집행에 들어가서 내부 조사를 해야 될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벌금, 벌칙금보다 더 무서운 게 변호사비입니다. 변호사비인데 뭐 최근에 들어서 웨더포드라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런 웨더포드 케이스는 한 변호사비만 100 밀리언 달러가 넘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월마트 같은 FCPA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 밀리언이 넘어가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거는 한 4, 5년, 6년도 갈 수 있는 케이스인데 1년의 변호사비가 그 정도입니다. 그 아까 제가 정부 조달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아 그럼 한국 기업 중에서 이 법 집행을 받아서 형사처벌 또는 민사처벌 받은 기업이 있냐 이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아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이 굉장히 약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럼 내가 이걸 왜 신경을 써야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법 집행이 없더라도 이제는 이 International Trade Controls가 너무나도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됐기 때문에 특히 무역을 많이 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 네, 서플라이어들이 이 법규를 준수하는 거를 아예 계약상에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한 계약상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주 보이는 representation warranty를 좀 몇 가지 했는데 제가 오늘은 이걸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신 다음에 한번 미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해외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런 조건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양상이 있는데 한국 기업분들 이게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이 어떤 적용력이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네고시에이션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네고시에이션 잘 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포괄적인 representation warranty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칙, 이걸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파장이 있죠. 그러니까 파장 중에 하나는 특히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많이 있냐면 요즘 특히 이게 트렌드인데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법 준수를 하겠다. 이 representation warranty만 있는 게 아니라 법 준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제상대
supplier 아니면 contractor가 와서 인터 audit을 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어쩔 때는 이 representation하고 warranty는 수출 통제 이 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데 이 audit rights는 50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잘 못 보실 수 있는데 이 audit rights를 통해서 저도 미국 기업이 저를 고용을 해서 한국 기업을 audit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audit을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냐면 이 audit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다른 또 consequence section이 있을 텐데 consequence에서 만약에 이게 credit agreement면은 default로 들어가 있어요. event of default가 생겨서 event of default 있으면 굉장히 큰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아니면 대출 받았던 걸 당장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supplier relationship인데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 supply 하는데 supplier 다 했어요. 근데 이 audit에 들어왔더니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consequence에 그러면 지금 미지급한 미국 기업이 지급하지 않는 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게 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50만 불일 수도 있고 5천만 불일 수도 있고 그 계약에 따라서 벌금이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지금 체결하신 계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은 그 원자력과 관련된 수출 통제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산업 물품,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그 외 모든 물품과 관련된 수출 통제, EAR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ITAR에서 주요 개념들을 아셔야 되는데 요 ITAR에는 아주 positive list가 있어요. USML이라는. U.S. Munitions List라는 게 있는데 그 USML에 가시면은 어떠한 상품들,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서비스가 이 ITAR의 법 적용을 받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받으시는 부품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AR는 그와 유사한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Commerce Control List라고 부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미국의 수출 통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나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어요. 미국에서는 첫 번째 US origin 물품,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수출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법규에 가보시면 US origin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다른 클라이언트 일을 하면서 그 비공식적으로 받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US origin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제조되었든지 미중에서 뭐 최종 프로세싱 된 그런 제품들을 미국 origin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반드시 미국 회사가 만들었다고 US origin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특히 미국 인건비가 비싸니까 외국에서 많은 제품을 하청해가지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외국에서 만든 게 그 외국에서 만든 제품이 반드시 US origin 아닙니다. 우선은 US origin 개념상으로는 미국에서 제조, 미국에서 프로세싱 된 제품을 US origin을 할 수 있고요. 그 테크놀로지의 개념은 지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기업한테 이게 큰 적용력이 있겠죠? 외국에서 만들어진 물품,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그게 미국의 제품과 제품이 들어갔을 경우에 아니면 같이 섞였을 때, 코밍글 됐을 때 그게 또한 미국의 수출 통제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사한 개념으로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아 우리가 미국에서 테크놀로지를 받아와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부품, 어떠한 미국 부품, 어떠한 미국 소프트웨어도 집어넣지 않고 한국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수출통제법에 적용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 ITAR와 관련된 기술을 받으시면 물론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기술 토대로 만들어진 제품은 ITAR 적용 받습니다. EAR 쪽에서 EAR 기술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이구, 제가 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통제를 반드시 받는 건 아니니까 그 구체적인 규정을 보셔가지고 이게 어떠한 테크놀로지에 관해서만 그 테크놀로지 토대로 한국에서 제품 만들었을 때 한국 제품이 또 미국의 수출 통제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게 이제 품목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기술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 수출 통제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네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export, re-export, deemed export, deemed re-export가 있는데 즉 export는 미국에서 미국 외 국가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걸 export라고 부릅니다. re-export는 무슨 뜻이냐면 미국 외 국가에서 제3의 국가로 갔을 때 re-export라고 부릅니다. deemed export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기술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한테 그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했을 때 그게 deemed export가 되는 거고 똑같은 개념상에서 미국 외 국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엔지니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국 엔지니어한테 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 소프트웨어 또는 테크놀로지를 쉐어링했을 때 그거를 deemed re-expor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전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오늘은 예를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뭐 오늘 다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 되시면 어떤 게 export이고 어떤 게 re-export인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예로 든다면 미국 회사가 자기 회사를 다이베스트를 하고 싶은데 그 다이베스트 하는 차원에서 많은 비딩이 들어오니까 그 포텐셜 비더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입니다. 그 한국 기업이 와가지고 비딩을 하니까 뭐 비딩을 하려면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받는 인포메이션 중에 그 회사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든지 그 받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엑스포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냥 엑스포트는 아니고 deemed export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카카톡도 많이 하시고 인스턴트 메시지 많이 하시죠. 인스턴트 메시징을 하면서 뭐 카카톡 하면서 거기에서 또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그 인포메이션을 그 메시징을 하시면 그것 또한 미국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보낼 때는 그것도 엑스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미국 회사가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 한국에 있는 회사한테 근데 한국에 있는 회사는 재수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리셀러인데 그 회사한테 물품을 팝니다. 그 물품 팔 땐 그게 엑스포트죠. 근데 궁극적으로 미국의 회사가 그 제품은 이란으로 갈 거다 아니면 뭐 중국으로 갈 거다 알 거면은 이거는 미국에서 그 한국으로도 수출 그 다음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재수출로 보시면 안 되고 아예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다음으로는 re-export 개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번 수출 이 통제에 적용을 받으면 영원히 받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했어요. 근데 그 부품이 그 수출 통제를 받는 부품인데 그걸 집어넣어서 한국에서 제품 만들었어요.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만들므로써 이 제품이 그 규정사항에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 제품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한국에서 중국을 갈 때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중국에서 또 다른 사람이 러시아로 보낼 때 또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쇄고리로 해서 한번 수출법에 적용을 받으면 계속 받는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미국에서는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상으로는 자신들이 권한이 있고 집행하겠다면 한다는 그런 위주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소프트웨어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많은데 그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말고 그러면 제가 다른 그 요즘 세미컨덕터 칩 만드는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미국에서 세미컨덕터 만드는 경우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 없습니다. 그런 공장도 없고. 그래서 이 세미컨덕터를 만드는데 세미컨덕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미컨덕터에 들어가는 건 암호화 기술이 많아요. 그래서 대략 어떤 양상이 맞냐면 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기술은 미국에서 인수해온 기술이에요. 근데 아까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서 기술을 받아오면은 그 제품 또한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하나의 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암호화 기술이 많은 경우에 반도체에 들어간 기술이 그 규정상 뭐 5E00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그걸 받아서 그걸 토대로 반도체를 만들었으면 그 반도체 자체가 들어간 부품은 미국 부품 없고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미국 소프트웨어가 없더라도 반도체 자체가 미국의 그 수출 통제 적용이 되고요. 그 순간부터는 그걸 다시 팔 때는 또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다는 거. 근데 그게 리엑스포트거든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이 ITAR 하에서는 이러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그도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EAR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미국에서 잘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물론 집행을 한 다음에 형사처벌이 되면 이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민사처벌했을 때는 그 벌칙금을 과했을 경우에만 이게 공개돼 있지 벌칙금을 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부 조사를 해서 자신들이 그 voluntary disclosure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voluntary disclosure 하면은 과징금 묻지 않고 대신 warning letter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너희들이 이거를 준수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벌금을 가하지 않겠다. 대신 다음에 또 이거 똑같은 법규를 위반하면 크게 벌금 가할 수 있다. 이런 편지가 오거든요. 그게 warning letter인데요. 그 warning letter를 통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법 집행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미국의 상무부 웹사이트 가셔서 BIS 웹사이트에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보시는데 그 케이스는 솔직히 세 발의 피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다수가 이게 퍼블릭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 제 경험상으로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법 집행을 하려는데 예산은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인더스트리를 타겟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를 우르르르르 조사를 하든지 그게 끝나면은 뭐 반도체 사업체 좀 조사 이런 양상이 있는데 그 양상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사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 자신들이 내부 조사를 한 다음에 voluntary disclosure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경쟁사들이 고발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oil and gas industry에 있는 한 기업이 조사 대상이 돼서 조사 받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나 말고 우리 이 A사, B사, C사는 우리보다 더 심하니까 거기 가서 한번 조사해봐. 그래서 스위핑 같은 게 생겨가지고 한 인더스트리 조사를 하다 보면 다른 회사들도 걸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공개되어 있는 집행과 관련된 그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인더스트리가 요즘 좀 걸리고 있는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파머스루코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늘 저희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컨트롤에서 제가 수출 통제 다음에 부정부패 방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 이게 참 생뚱한데 왜 수출 통제하고 부정부패 방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최근에 큰 케이스들 보시면요 물론 발표될 때는 어쩔 때는 뭐 수출 통제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러한 벌금을 과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동시에
부정부패 방지법, 수출통제법, 경제제재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포괄적으로 하나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컨트롤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통신망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수출통제, 경제제재,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기관들은 연락망이 다 돼 있어서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조사한다고 하면은 그게 Red Alert가 다른 기관에도 가기 때문에 그럼 그 기관들도 아, 우리와 같이 있는 이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럼 우리도 한번 봐야겠다. 그러다가 상호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조사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은 한번 걸린 회사는 다른 법 위반으로도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유사해서 요즘 케이스들 보시면은 특히 부정부패 방지법에 더 많고 아직 수출 통제 쪽에서는 이런 양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집행기관하고 해외 집행기관하고 상호 뭐 법적 지원 조약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같이 공동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한국 기업인데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용된다고 하시면 한국법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상호 협조를 하니까 하나를 위반하다 보면 또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에서 한국 정부기관에 그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러이러한 불법 수출을 하는 것 같다 해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이 ITAR, ERL의 그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이 크게 걸린 건 없는데 그래도 그 Thurman Korea라는 그 기업이 있어서 간략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Thurman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그 회사는 Heat Tracing Equipment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게 핵무기화하는 그 과정에서 그 필요한 이퀴프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 한국에 있는 지사가 이란에 팔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모 회사한테 이 heat tracing equipment를 받은 다음에 재수출을 했어요. 미국에서 반드시 이란에 수출하면 안 된다는 것도 그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재수출했는데 이게 걸려서 이 Thurman Korea가 이제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이게 특이한 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리엑스포트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리엑스포트로 잡지 않고 어떻게 잡았냐면 이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자신들이 알았더라면 이거는 이란으로 가는 엑스포트다. 근데 너희는 미국 회사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게 해왔기 때문에 you caused the violation. 법을 위반하게 해왔다는 그 호대로 집행이 들어가서 이 벌금 물게 됐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ER99이라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ER99이 이런 뭐 볼펜 많은 제품들이 ER99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받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웬만한 국가에는 수출을 해도 수출 라이선스 받을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ER99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란의 ER99을 한국 기업이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ER99은 한국 기업이 이란으로 보내는 게 수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법 집행을 했을 때 이거 위반은 아니니까 이 Thurman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Re-export violation이 아니니까 그럼 미국의 모 회사가 export하는 걸 하게끔 cause 했다는 그 원칙 하에 법 집행을 한 거예요. 네. 특이하게 법 집행을 했죠.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sanction하고 export control, 그리고 또 FCPA가 international trade control인데, overlap이 많습니다. overlap이 많아서 미국에서 잘 보시면은, 그 compliance 팀에 보면, 이 FCPA, export control, sanction 하는 분들이 다 한 부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이 한 법 집행 위반하면 다른 게 다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런 게 왜 있냐면 특히 sanctions 위반하는 기업들은
FCP 위원도 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일 때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sanctions violation은 diversion이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버전 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중국, 제3기 국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란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미국에서 조달한 다음에 이란을 보는 걸 그걸 다이버전이라고 하거든요. 다이버전 리스크가 많은 국가들이 보통 FCP 리스크도 페이먼트 리스크가 많고 정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와 관련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이버전 리스크 높은 지역도 하고 부정부패 방지법 위반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FCP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오늘 시간도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그냥 이 권할권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만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FCPA와 관련돼서 그 집행한 걸 보면은 특히 2013년에 보면 84%의 페널티는 미국 기업이 미 정부한테 벌금을 과징받은 게 아니라 해외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 근데 이 법이 굉장히 광범위한 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JGC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JGC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그 일본 회사는 미국의 지사도 없고 미국 달러로도 뇌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 법상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중에서 만약 컨소시엄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과 사업을 하실 때 그 다른 기업들이 FCPA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뇌물 혐의를 받았을 때는 한국 기업이 아무리도 그 jurisdiction상 미국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conspiracy theory 하에서 또 법 집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JGC라는 예를 하나 드린 겁니다. 그 JGC를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여드리는데 이게 가장 큰 페널티 10개 중에서 JGC도 여기 들어 있을 겁니다. 네, 아홉 번째로. 근데 이 10개 중에서 8개는 다 미국 외 회사들이라는 것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케이스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미국의 부정부패 방지법을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냐?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있는데 Control Components Inc.라는 CC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사가 있고 한국에도 지사가 있었고 그 지사장으로 지냈던 분이 김한용이라는 분인데 이 CCI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이제 형사처벌 받고 또 많은 임원들이 그 기소가 돼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국 지사장 김한용 씨도 기소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법정에 서야 된다. 출두 요청을 받았는데 미국에 들어가면 체포될 게 걱정이 돼서 그럼 나 대신에 내 법 대리인을 보낼 테니까 법정에 서지 않겠다. 법정에 서지 않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김한용 씨는 퓨지티브가 된 겁니다. 도망자. 도망자가 됐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한테 송환 요청을 했었어요. 송환 요청을 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법상으로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외국 그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 보는 외국 공무원 개념은 훨씬 더 협소하기 때문에 미국은 외국 공무원의 개념이 훨씬 광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직 송환을 안 한 거지만 계속적으로 송환 요청을 했는데 이걸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항소까지 들어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심의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거는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출두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퓨지티브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한용 씨는 미국 한국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폴에 지금 레드 얼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다른 공항에 갔는데 인터폴 레드 얼러트를 그 준수해주는 그런 국가에서는 체포를 해서 당장 미국을 송환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그냥 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가 발표가 너무 길었죠. 제가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